네, 여러분, 이런 현장에서 만나뵙게 돼서 한편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 안타깝기도 합니다. 제가 1층에서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온열 피해자, 사망자분 근무 현장을 지금 보고 올라오는 길인데 살고자 취업했던 현장이 결국 죽음의 장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장인 것 같습니다. 지난 5년간 작업장에서 이제 온열 피해를 입고 사망한 노동자 숫자가 23분이라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. 실제로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한 도중에 이제 여름 폭서기가 시작되면 이 폭염과 아까 현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배기가스, 배기 온열로 인해서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안전조치나 이런 배려가 없으면 실제로 건강상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. 노동자들은 살고자 노동을 하는 것인데 그 노동의 현장을 관리하는 사측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이나 안전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한편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쩌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또는 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나 배려가 비용으로 인식이 돼서 충분히 시설을 갖추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그 틈새에서 노동자들이 극단적 상황을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정부 당국으로서도 노동 환경에 대한 점검이나 또는 예방 조치들, 또 필요한 제도적 보완들을 철저히 해서 이런 예측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력 부족 또는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에 실제로 현장이 많이 방치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또 노동자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측의 노력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다행히 비가 와서 폭염 문제는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는 좀 않지만 실제로 이 폭염에 노출됐을 때 매우 힘든 노동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가능한 개선 방안이 뭔지도 함께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노동을 하면서도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조치들을 함께 강구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오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과정에도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사측에도 감사드리고요. 이 노동자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. 기타 없는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 결정이나 제도 개선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